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맨입니다. 자, 오늘 이 겨울 캠핑 지금 영하 5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짠캠에 오신 우리 선배님들 어느 정도 난방을 하시고 어떤 텐트를 쓰시고 있는지 오늘 또 텐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남의 집 텐트 구경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텐트 구경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집 짱가님 3인 세팅입니다. 오늘 텐트 어떤 텐트 가져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버둑한인데 이번에는 그냥 사장님한테 한번 샘플 나온 거라도 카키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네. 남는 게 카키 나오기 전 샘플밖에 없다 그래서 샘플 한번 빌려서 갖고 이게 더둑한이래요, 여러분. 나 처음 봤어. 근데 이게 더둑한이랍니다. 맞아. 이거는 스페이스로 이게 전체를 덮어서 공간을 활용 훨씬 더 좋아. 보시면 원래 더둑한 그 두칸 텐트가 있고 앞에로 이렇게 올렸는데 통으로 덮어가지고 전실 공간까지 덮는 플라이까지 이렇게 지금 새로 세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안에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2층 텐트가 이렇게 있고 마이캠프 때 보여드렸던 그 텐트에다가 이거 색상도 바뀌었네요? 네. 이거 아예 다른 텐트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카키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화이트에서 대표님이 요거 이제 카키 나오기 전 샘플 색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밖에 없다고 빌려주셔. 더둑하니 원래 우리 그 아이보리 색깔 면 텐트 했는데 오늘은 카키 면운방 똑같은. 네, 카키 면운방 이런 색깔로 오늘. 근데 요거는 샘플이다 이 컬러는 안 나오고. 아, 카키 색깔. 카카 나온 거는 이거보다 완전 좀 진한 카키로 나와. 아, 요거는 샘플이고. 샘플. 이건 샘플이고. 네. 더 진한 카키로 나오는 게 이제 컬러도 본 이쁘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색깔 되게 이뻐요. 지금 이렇게 빛에 비친 색깔이 이건데 보시면 약간 뭐 골드 느낌도 좀 나고요. 굉장히 색깔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저희는 화이트를 쓰다가 입었으니까 네. 너무 어두워서 그거에 좀 적응이 돼서 좀 그렇긴 하네요. 여기가 안에가 좀 약간 실내가 카키다 보니까 좀 어둡긴 하긴 하네. 원래는 어디 우레탄 창이 있는데 이쪽에 샘플이라 그거는 우레탄 창은 또 따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분들 여기 저 우레탄을 하니까 개방감이 훨씬 좋다. 요거는 혹시 뭐예요? 요거는 셰프는? 요거는 이케아 수건골인데 요걸 와이프가 이거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나무랑 도면 쳐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도면은 제가 쳤고 저희 옛날 어린이집에서 그 목재 하시는 분이 있어서 도면대로 해달라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우와 주방 세트처럼 이거 실제로 이게 그냥 직접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그쪽 그쪽 분 해서 같이 도면 그분이 이거 괜찮다고 자기가 팔고 싶다 해서 이제 상품으로 정식 상품으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끼게끔 끼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여기는 밑에 구멍을 뚫어서 위에는 좀 깔끔하게 여기서 딱 끼게 그냥 와, 제대로다 이거. 수납은 굉장히 좋죠? 수납은 이제 수납 가방까지 만드셔서 우와, 이제 진짜 정식 발매를 하시려고 제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지금 업체래요. 가구 샵 하나. 여기서 이제 곧 발매가 될 그런 선반이라고 합니다. 되게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밑에 지금 저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저렇게 망까지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네요, 저거. 뭐 텐트 오늘 주무실 때 난로 요거 쓰신 거예요? 네, 요거는 코로나인데 코로나 난로. 네,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냄새는 안 나. 힘을 몰라서 요거는 반사식으로 좀 하나라도 이 공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 급동계도 반사식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전실은 공간을 이제 전실이 요거만 하면은 반사식도 좋은데. 지금 안에 들어가면 반사식이 있거든요. 여기 반사식 그때 저기 마이캠프 때 쓰셨던 근데 전실도 써야 되니까 요거 난로 코로나 난로를 지금 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거 너무 비싸서 네 TF가 너무 비싸니까 당근에서 15,000원에 사고 요거를요? 네 이거는 철제 선풍기예요 이야 그래서 요거는 다이소 네 채망 이렇게 올려놓고 뜨겁진 않나요? 여기 만져보세요. 모터는 하나도 안 뜨거워요. 하나도 안 뜨겁네. 여기서 요거는 이제 다이소 그 망인데 이거를 결합시켰어요. 잘라서.
아 여기를 절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이즈 딱 맞게 올릴 수 있게. 네, 이렇게. 이야. 절단이 딱 되고 그러면 요게 네 이번에 싹 들어가요. 제대로다. 와 이러면은 진짜 야 이거 얼마 들었어요? 이거 15,000원 채망이 5,000원. 5,000원. 이거 2,000원. 그러면 2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지금 이렇게 완성하신 거네요? 조금 더 들었어요. 처음에 이 채망을 안 쓰고 싶어서 네네. 다른 거를 좀 다이소에서 많이 샀는데 네.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와 이거 제대로다. 생각보다 이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여기 바람이 또 옆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대로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너무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거 사용할 때 안전이 제일 걱정인데 이거 전혀 뜨겁지도 않고 제대로네요 이거. 이게 만약에 꺼졌을 때 배터리가 터지는 게 가장 위험한 건데 배터리도 없이 그냥 바로 모터만 있고 예, 전선으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상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 뭐 전기가 떨어지면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녹을 수도 있고 사실 그게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네요. 요거 회사에서 한번 해보고 네. 생각보다 열이 안 나서 괜찮다. 일단으로 틀어도 열이 많이 안 나. 아 일단은 회사에서 네. 시험 회사에서 요거를 테스트를 하고 사이즈 보고 한번 만들어보면서 털어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 요거 하니까 이제 아래쪽도 좀 따뜻하던가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위로 공기가.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게 올라가도 어차피 저희는 2층에 다니까 네. 2층 공기도 올라도 사실은 상관없고 사실은 여기니까. 이 전신을 사용할 때는 밑에 내려오고 틀리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장관님 사실 그 세팅 보면은 놀랄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와. 요거는 토르 상판이네요? 네, 토르 상판을. 네, 이거는 어떻게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요거는 다이소 컵 거리 같은데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 원래 여기 이렇게 꼽아가지고. 꽂아서 이렇게 테이블에 위에 네. 컵 거린 건데. 아. 그거를 이 상판이 너무 아까워서. 네. 네. 다이소 요걸 두 개를 사서 5,000원에. 이야. 5,000원, 5,000원, 만원에 사서 되니까 생각보다 엄청 짱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튼튼해 보여요. 네. 네. 조립도 편하고. 네. 이야. 근데 디자인이 좀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딱 꽂혀 있거든요. 네. 요거 안에 뚫어서 디자인적으로 지금 다리처럼. 근데 이걸 이제 필요할 때는 풀어서 저기에다 올리면 컵걸이나 기본적인 걸 또 쓸 수 있고. 너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이것도 이거는 거치대 다들 쓰시는 거잖아요. 네. 이 그냥 올려놓는 거. 네. 네 거치대. 근데 이것도 이거 토르 상판에 딱 맞아요.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딱 맞는구나. 네. 와.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많이 썼다가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야, 이 두 가지 토르 상판 활용한 테이블도 진짜 대박이네요. 만원에 행복이죠. 이야, 이것도 제작한데 제작비 만원. 그렇죠, 만원. 아. 여기 5,000원, 5,000원. 다이소에서 요 밑에까지 다 파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네. 다리빨은 요거에 네. 맞춰서 사면 요게 몇 병을 안 해요. 아, 요거만 따로. 요거만 따로 파요. 요거는 어디서 샀는데? 이거는 인터넷에 그 등산 스틱 발. 아, 그런 식으로. 사이즈랑. 그래서 요거. 그렇지, 등산 스틱이랑 똑같이 생겼네. 네, 요거 발하고 네. 구매해서. 그거를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꼽으신 그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연장되게끔 네. 요만큼만 들어가고 여기에 네. 또 꽂혀서 들어갈 수 있게끔 요 돼 있는데 이게 디자인이 좀 안 이뻐서 그 안에를 드릴로 뚫고 이거를 좀 위로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디자인상 밑에 있지만 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죠. 아. 아 그렇게 높낮이도 사실 조절도 네,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 간편하게 네. 사이드 테이블 쓰기에는 편한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놀랍네요. 놀랍네, 놀랍네. 솔캠 다닐 때 사실 테이블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제작해서 파셔도 될 것 같은데.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짱캠핑 카페에도 이렇게 제작 과정 올려두셨으니까 한번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짱캠핑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놀랍다, 놀라워. 짱캠핑. 네. 자, 다음 토마스님. 네. 네, 혼자 오셨습니다, 오늘. 네. 혹시 오늘 텐트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저기 캠빌의 고동 텐트 갖고 왔습니다. 캠빌의 고동 텐트 오늘 가져오셨다고 하시고요. 고동 텐트 이거 몇 인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2인입니다. 성인 2인이 쓰기가 딱 좋고. 네. 아이도 딱 둘이 하기에는 딱 좋죠. 성인 2인 네. 그리고 어른 하나랑 애들 두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아, 애들 둘까지 좀 조금 버거울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성인 2인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 우레탄 창이 있어서 보이나요? 네, 안에서? 네, 보입니다. 발보기 창이 있어서 발보기 창이 또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면온방인가요? 아니면 겉에는 폴리인가요? 폴리이고
플라이는 폴리고, 네, 폴리고 안에는 면온방으로. 안에는 면온방이고 안에 쾌적하겠네요. 그래서 네, 예. 자 안에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 안에 유 재질은 네, 면입니다. 면입니다. 면온방 면온방 재질이고 요 바깥 거는 이제 폴리. 네. 예. 느껴지시죠? 소리 들으시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에는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와. 네. 뭐 혼자 왔기 때문에 솔팀이라서 네. 네. 간단하게 이제 페인터 조그만 거. 아, 페인터 조그만 거 전기 네. 페인터. 네. 요 조그만하게 또 어저께 영하 5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아, 근데 저거 갖고 네.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히 주무셨어요. 네, 네, 네. 아, 너무 뭐 더 춥지도 않고 네, 네. 따뜻하게 주무셨던 거죠, 그러면. 엄청 따뜻했어요. 아. 반바지 입고 잤습니다. 이야, 반바지 입고 주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딱 성인 두 명. 네, 네, 네. 성인 두 명 들어가서 딱 잠자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 진짜. 네, 네, 네. 이 카키색이라서 그런지 네, 조금 네. 어둡긴 어둡죠. 어둡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을 다 열면 네, 네. 조금 밝기는 한데. 이야, 이렇게 별보기 창 이렇게 보이네요. 네, 네. 와, 대박이다, 이것도. 아, 여기는 메시구나. 아, 안에는 메시고 밖에는 우레탄이고 네, 중간에 떠서 요 벤틸 효과가 있어서 네, 결로가 안 생기고. 아, 중간에 이렇게 떠가지고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벤틸 효과도 되고 네네. 그래 결로 진짜 별로 없겠다. 없어요. 그쵸?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통풍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기가 하나도 안 먹고. 이거 지금 솔로 캠핑 다니시려고 사신 거예요? 네, 솔로 캠핑 다니려고 샀고 애하고 딱 둘이서 다니기 딱 좋고. 네. 크랩도 갖고 왔는데 크랩은 어제 치기가 혼자 자기에는 좀 큰 것 같아서. 아, 네. 그래서 이게 고동 텐트고 네, 크랩은 네. 몇 인용인가요? 4인용입니다. 아, 크랩은 또 4인용이고 좀 크고 플라이를 확장하면 좀 더 큰 전실 공간이 확보되는데 혼자 왔기 때문에 쓰기에는 좀 더워서 네. 고동을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마이캠프 뒤풀이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감기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솔로 캠핑으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솔로 캠핑을 좀 많이 오셨다 이러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엘리님 5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텐트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얼마 전 대란이었던 그 스노우 라인의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 아, 프라임 디럭스 플러스. 푸디프리라고 하죠? 네. 오늘 가져오셨고. 앞에 우레탄 창이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네. 모 업체에서 네. 출시를 하셨어요. 따로 구매하신 거죠? 네. 사실 겨울 캠핑은 이런 우레탄 창이 있어야 좀 답답하지 않게 캠핑하실 수 있습니다. 지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지퍼 체결이구나. 지퍼 체결이 훨씬 좋죠. 지퍼 없는 것도 썼는데 되게 네.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네. 사장님도 똑같이 그 마음으로 네. 지퍼를 양쪽으로 갖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가을에 행사할 때. 네. 아, 그럼 한 2, 3개월 정도 된. 두 살 세 번째 반. 피칭. 세 번째 피칭. 쓰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울 때 하면 처음 피칭을 하고 그 다음에가 지난주 추웠을 때. 그리고 오늘이 조금 그 중간 날씨이긴 한데 확실히 앞에 그 터널형 쓸 때보다는 텐션이 좀 센 편이에요. 텐션이. 네, 전체적으로 폴 때도 그렇고 스킨도 그렇고 더 추워지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스킨이 이거 체결하기가 수축이 너무 세서 지난주보다는 이번주가 조금 수월했던 게 그 온도 차이한 수축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더 많이 썼으면 좀 늘어나서 쉬었을 텐데 지금은 아직 3회차밖에 안 되니까 좀 타이트한 느낌이라서 힘들었어요. 좀 빡빡하게. 그 처음에 만약에 쓰신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따뜻한 봄가을, 날씨일 때 봄가을이나 좀 네. 따뜻할 때 그런 게 조금 덜 힘들게. 네. 난방은 혹시 어떻게? 오늘은 저번에랑 똑같이 팬히터 들고 왔어요. 신일 900. 신일 900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요거 하나로 괜찮으셨나요? 지난주에? 안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네, 괜찮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전실 공간까지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를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열 손실을 많이 줄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전실까지 그라운드 시트를 까시면 조금 더 열 손실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따뜻하긴 따뜻하네요. 확실히 지금 이게 19도 20도 나오니까 20도에 맞춰놓으셨는데 지금 19도 20도 이렇게 19도 나오거든요. 확실히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 자, 다음은 크레님 4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1박 하셨잖아요. 네네. 네,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어떠셨어요? 네. 따뜻했습니다. 따뜻하셨어요? 네네. 아, 그러면 오늘 바로 네. 세팅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텐트부터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네.
텐트는 이제 백컨트리 네. 320 쉘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뒤쪽에 도킹을 했거든요. 이너 텐트도 똑같은 백컨트리사의 제너도 4피짜리. 제너도 4피. 네. 뒤에 도킹 이너 텐트는 제너도 4피짜리를 쓰고 계시고 네네. 거실은 백컨트리 320. 네네네. 이렇게 쉘터를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네, 이번에 하신 거죠? 처음 구입해서 처음 쳐봤어요. 네. 두 개다. 두 개다요? 네네네. 이것도 이번에 사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돈 좀 쓰셨네요. 혹시 이거 피칭하실 때는 어땠어요? 괜찮으셨어요? 피칭이요? 네. 피칭 난이도는 하. 그럼 굉장히 쉽게 치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패킹 예. 부피도 너무 작아서 좋습니다. 재질이 나일론인가요? 네네. 20데니아 정도 되는. 보면 이렇게 사각형 네. 무늬 있는 리프스탑 네. 원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나일론 20D 네. 리프스탑입니다. 네. 좀 얇아서 네네. 결로가 좀 많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네. 괜찮았어요? 네.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진짜요? 네. 우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환기를 잘 하신 건 아니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벤틸레이션 양쪽에 저 위에다가 네. 이렇게 벤티를 이런 식으로 네. 그것 때문에 안 생긴 건데 요즘 저 별로 생긴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벤티를 근데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열어주셨는데 네, 다 열었어요. 그랬는데도 안 추웠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난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네. 여기 지금 우레탄 창은 네네. 별도 구매인가요? 이거는? 네, 이거는 별도 옵션. 별도 옵션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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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보면은, 아이고, 세팅 너무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잘해주셨네. 야, 네. 저 왕자리는 누구 자리인가요? 아, 저희 이제 집사람. 그렇죠. 네, 왕자리. 왕자리. 네. 난방은 네. 이제 이번에 이것도 구입했는데요. 둘마트 쓱데이 네. 로 해서 오픈런 해서 샀습니다. 검정도 진짜 무광으로 해서 되게 이쁘네요, 이거. 네, 와, 네. 진짜 이쁘다, 이거. 네. 무광으로 진짜 이쁘긴 이쁘네, 이게, 확실히. 네. 야, 그래서 다들 이렇게. 실물이, 저도 아이보리도 이제 네. 구입했다가 네. 팔았어요. 이게 이쁘네. 이거 이쁘네요, 진짜. 와, 나도 사야 되나? 자, 그리고 이게 서큘 여기서 네, 돌리는, 네. 여기서 위에다, 위에는 안 돌리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이제 쭉 앞으로 나와서 네. 중간쯤에다가 이제 서큘을 안쪽으로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쏘실 수 있게. 네네. 와, 저 안에 저 제너두는 이너가 되게 예쁘네요. 저 색깔이. 네, 이너가 오렌지색. 다 그러니까 겉에 스킨 색깔은 한 네 가지 정도 있고요. 예. 이너는 다 공통으로 오렌지 색깔. 와, 근데 저 안에 있는 저 침낭 색깔이랑 이렇게 네. 진짜 이쁘다. 와. 아, 네. 저거는 이제 처음 캠핑할 때 구입한 건데요. 와, 침낭 색깔 초록색에 요거 이너 텐트 예, 주황색에다가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와,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게 좀 20D라서 그런지 좀 얇아서 그런지 햇볕이 네. 들어오는 이 비추는 것도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러니까 색깔이 좀 진해서 제가 네. 좀 밝은 색 텐트 썼거든요. 네, 네. 어두운 텐트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얇아가지고 어둡지는 않아요. 안 어둡네요. 네. 안 어둡고 좋네요. 미니멀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네. 네.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어저께 그 저희 회장님께서 네. 이삿짐 수준이라고 그러셨구나. 은근히 많은 네. 어디 안 보이게 잘 많이 이렇게 숨겨놓으셨구나. 네, 완전 박스에 넣어놓고. 뒤에 감사합니다. 조용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주를 줄게님 솔로 캠핑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로 네네. 알고 있는데요. 채널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체의 관측 엔드 캠핑 채널이고요. 그래서 캠핑을 다니면서 별을 보여드리고 있고 망원경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어저께도 목성, 토성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여러 가지 별들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 캠핑으로 오셨는데 텐트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텐트 혹시 뭔가요? 텐트부터 좀. 아, 네. 이 텐트는 네. 로티캠프. 로티캠프. 네. 로티캠프의. 네, 거기에서 네. 그 와디즈 펀딩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로스트 S1이라고. 제로스트. 네, 제로스트 S1이라고. 제로스트 S1. 그 펀딩했던 제품인데 네. 그때 구매를 했습니다. 그 위에 원래 안쪽 블랙으로 되어 있는 네. 그 루프 플라이를 씌우는데 네. 지금. 그때 풀로 다 구매를 해가지고 네. 보면은 위에도 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우레탄 층으로 지금 네.
별보기가 되겠네요 안에서 그러면. 네. 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야, 이렇게, 이야, 천장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별보기가 가능한 그런 텐트네요. 와,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약간 오피스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약간 진짜 야외 오피스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와, 이 침낭, 저 야침 이렇게 세팅 하셨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 혹시 이 테이블 어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네, 멜리티. 멜리티 거. 네, 멜리티 테이블이고요. 네. 깔끔해 보여서, 네, 그래서 이거 두 번 접히는 형태라, 길어, 아, 길게. 길게 네. 두, 아, 두 번 접어가지고, 네. 수납도 괜찮겠네요. 네네. 어, 우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인센스 켜두시고, 이렇게. 인디언 행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네. 다이소 행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밑에 이거 나왔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거 3,000원. 3,000원 새로 나와서 네. 이거 끼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존에는 식기나 이런 거 말릴 때 조금 따로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예. 건조하고 예. 여기다 건조하고 네. 막 걸고 걸고 하니까 다른 거 별로 또 가지고 다닐 거 미니멀하게 움직이게 되죠. 작은 선반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유튜버셔가지고 카메라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 오늘 바깥에도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하나 또 작은 망원경입니다. 미니 망원경. 네, 미니 탁상용이면서 카메라 삼각대 설치 가능한 지금 현재 와디즈 펀딩하고 있고. 아, 현재 와디즈 펀딩하고 있답니다. 혹시 예, 전체 망원경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와디즈에서 그냥 망원경 검색해도 바로 나오니까요. 이것도 망원경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태양을 봤습니다. 예. 렌즈가 자동으로 태양을 찾고 막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어. 오늘 그리고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네, 네. 난방은 캠프 27이고요. 캠프 27. 네, 캠프 27에 저는 선풍기 형태 서큘을 네. 쓰고 있습니다. 서큘. 아, 요걸로 여기서 밑에서 그냥 위로 쏴버렸나요? 네, 여기서 아. 여기 위쪽으로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쏴서 그냥 이렇게 돌리게. 네.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남아있진 않나요? 이렇게 아니요. 쐈을 때는 이렇게 괜찮았나요? 서큘이기 때문에 네. 얘가 어차피 돌려요. 괜찮으셨구나. 네. 대류니까. 예, 네, 예. 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주무실 때 춥진 않으셨고요. 네, 여기 안에 네. 전기호도 들어있고. 전기호 들어있고. 아, 너무 깔끔하게. 예, 네, 잘. 미니멀로 진짜 너무 잘 다니시는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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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댓구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